목포시 체육회 농구 지도자 김성록입니다. 오늘은 레이업 슛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업 슛은 초보자에게 어려울 수 있으니 3단계로 나누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1단계는 공을 백보드에 맞추는 연습입니다. 공을 잡고 두 걸음을 달린 후 백보드 박스 부분에 정확히 맞춥니다. 손바닥이 위를 보게 하고 손목에 스냅을 주어 백보드에 놓고 온다는 느낌으로 던집니다. 왼손 레이업은 오른손 레이업의 반대로 합니다. 2단계는 원 드리블 후 레이업 슛 연습입니다. 레이업 슛은 드리블과 동시에 왼발을 딛고 공을 잡은 후 1단계에서 배웠던 레이업 슛을 합니다. 3단계는 드리블 후 레이업 슛 연습입니다. 응용 동작으로는 패스를 받아 레이업 하는 연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서 패스를 받습니다. 공을 오른발 스텝과 동시에 잡습니다. 그리고 다음 왼발을 디둔 후 점프를 하여 레이업 합니다.
지금까지 농구의 레이업 슛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. 레이업 슛은 농구에서 가장 쉬운 슛으로 많은 연습을 통해 실수 없이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